안녕하십니까. WMBF 내추럴에 나와 있는 두포이 이준호입니다. 오늘 보디빌딩 부분 오버롤을 차지하시면서 WMBF 프로카드를 획득하신 진형석 선수 맞죠? 아, 네, 예. 진형석. 네, 진형석 선수를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.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전라남도 광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내추럴 바디빌더 진형석이라고 합니다. 와, 그러면은 90년생. 아, 네, 네, 맞습니다. 혹시 신장이 어떻게 되시고 오늘 무대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쭤볼까요? 저 83에 오늘 87 아니면 8인데 8에 좀 가까운 7입니다. 마이너스 85가 아니라 그럼 플러스 85에 좀. 다 통합이라서 예. 제가 제일 높은 체급이었습니다. 와, 그러면은 시합 체중이 87kg. 네, 78 이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의 이력 중에서 혹시 조금 본인의 이런 걸 대표적인 그런 성적이 있을까요?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서. 그 케근지닷컴에도 있는데 네. 그 지지난주 ICN 유니버스 3위. 아, 3위? 아, 네네. 그 전에도 혹시? 그 전에는 딱히 뭐 없는데 네. 예전 이제 작년에 뭐 미스터 광주 그랑프리 알고 이제 체급 1위나 이런 거 이제. 운동에 대한 경력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운동은 지금 한 12년, 13년 한 것 같습니다. 20살부터 한 것 같습니다. 12, 13년? 네. 아,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 나가고 하시면은 개인 포징이나 비교 심사를 보실 텐데 정말 압도적인 사이즈와 컨디션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 보디빌딩에서 뭐 다양한 프로 단체들이 있지만 내추럴 단체들도 있고 IFBB 프로리그 네. 네, 국내에는 내추럴로도 이제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길들이 있고 한데 네. IFBB 프로리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? 항상 하고는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당장 뭐 획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이제 그걸 따면 다른 데 시합을 못 나가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시합을 자꾸 나가면서 이제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제 확실히 지금 제 키에 비해서는 이제 시합 체중이 좀 낮거든요. 되게 83에 88이니까 그래도 한 제 생각에 92에서 91은 돼야지 그래도 내추럴이어도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 시합 체중을 좀 타이트하게 맞출 수 있을 때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스스로 분석해 봤을 때 이제 선수 진영석 선수의 가장 단점이라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? 그 엉덩이 스킨이 좀 돼가 엄청 두꺼운 편이라 네. 이제 다른 부분의 다이어트에 비해서 그 부분이 네 이제 엉덩이를 좀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날리는 게 많아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조금 근육량을 채워서 이제 엉덩이까지 좀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. 혹시 이제 이번 시즌이 오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또 목표한 시합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. 아, 오프하고 이제 좀 근육량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. 네. 근육량을 본인이 목표하신 그런 시합 체중 90이 넘어가는 그런 네네. 체중이 된다면은 네. 목표하신 부분이 있을까요?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최한진 형님이거든요. 네. 가장 그 이제 첫 번째 네. 베네이더에서 네, 그 정도 이제 바디 컨디션이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시합 성적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되게 그 정도 운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네. 저도 그 정도 나이에 됐을 때 좀 그렇게 좀 이제 즐기면서 그 정도 바디 컨디션 되는 게 목표입니다.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는 게 뭐 내추럴 선수들 중에 정말 인상적인 선수들 많지만 미디어에 좀 더 자주 노출된 선수들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숨겨진 정말 숨겨졌다고 표현할 수 있기 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가 몰랐던 이런 좋은 선수를 발견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네. 좋은 무대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오늘 재밌었습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진영석 선수도 네. 여러분 진영석 선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